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에 대해서 한 섹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42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우리는 24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43섹션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24섹션에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칼빈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칼빈이 43섹션에 의해서 믿음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청교도 학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더 방대하게 서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믿음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서양학자들, 5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러한 학자들은 상당히 장황하게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칼빈은 간결하게 글을 쓰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믿음에 대해서 43섹션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한 줄로 이해하고 싶다, 이러한 꿈이 있죠. 그러나 그 꿈이 헛된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임시방편적인 결과라고 이해한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3권 2장 24항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이하게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 23섹션에서는 두려움, 떨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24항에서는 이제 믿음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갑자기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글을 쓸 때 체계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보다도 약간 사유들을 모아서 글을 썼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특이한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옛날 우리 번역에는 사이비 교황주의라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로는 세미 파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은 이제 반교황주의,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교황주의자라는 말을, 어휘를 칼빈이 썼다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논쟁에서 어거스틴 주의가 이겼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어거스틴 주의가 아닌 펠라기우스의 의견을 절충한 반펠라기우스 주의가 중세 로마 교회의 주도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 펠라기안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세미 어거스틴 주의가 아니고 왜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칼빈은 여기에서 세미 파피스트, 반교황주의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교황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믿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믿음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미 어거스틴 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세미 파피스트라고 말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주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황주의, 그 다음에 세미 교황주의, 이러한 섹션이 있다. 근데 칼빈이 여기에서 경계를 시킨 것은 세미 교황주의, 반교황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명시는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칼빈 당시에 세미 교황주의자들이 의외로 많았죠. 칼빈의 친구도, 칼빈과 함께 도피 생활도 한 친구도 결국은 교황주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효시처럼 되는 아주 유력한 학자인데 그가 결국은 교황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칼빈은 세미 파피스트, 교황주의는 아니지만 또 교황주의가 되는 그러한 반교황주의라고 분류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신을 거부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든 진영들입니다. 파피스트는 이제 교회의 가르침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파피스트의 특징이고, 이 세미 파피스트들은 이제 자기의 사유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때 가장 큰 도전이 확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노예 의지 논쟁을 했죠. 그것은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최초의 모습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유사한 패턴이고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도 유사한 패턴이고요. 이제 칼빈도 피기우스라는 사제와 또 논쟁을 하고요. 또 이제 칼빈의 후예들은 네덜란드에서 또 논쟁을 하고요. 잉글랜드에서는 율법주의, 신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자들과 또 논쟁을 하는 이러한 패턴이 교회사에서는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변별점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모든 진영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거스틴 신학에서, 루터 신학에서, 칼빈 신학에서 이탈하는 걸로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실성,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칼빈은 이 24항에서 3권 2장 24항에서 제시하고 있고, 반 교황주의자들은 이것을 약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목표하고 있다. 이것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확신이라는 것이, 확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도 믿음을 세 가지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와 서테이니티, 그 다음에 컴피던스, 이 세 가지의 믿음, 우리는 믿음, 신, 그 다음에 신뢰, 확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쉬운 번역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 훈련들을 쭉 하면서 어휘 훈련도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휘를 사용했을 때 그 어휘를 알고 사용했든지 모르고 사용했든지 우리들은 그 어휘대로 1대1로 대응해서 맞춰지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여기서도 번역자들은 베네핏이라는 단어를 은혜, 은총 이러한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베네핏이라는 단어는 복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저는 이제 혜택이라 이렇게 번역이도 하기도 하는데,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하고 단어로 혼용하면 안 된다. 또 이제 favor라는 단어도 이제 호의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은혜라고 번역을 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번역상의 미싱이 우리들이 그 칼빈의 근본적인 이해를 할 때 많은 그 오해를 낳도록 합니다. 그래서 번역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저자의 사유체계를 그대로 100%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이러한 과격한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그래도 번역 산물이 있어야 그 번역의 어휘 훈련을 통해서 원 저자의 이해를 탐구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사유 체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믿음도 세 가지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칼빈이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민감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제시대로 우리들이 반복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신학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러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지금 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그 의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만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탈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불확실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러한 부당한 위치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리적으로 칼빈은 믿음의 확실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는 계시 의존에 의한 원리지 인간 사유에 의한 원리가 아니다.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도 노예 의지론에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에라스무스는 믿음의 확실성을 갖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루터가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의지의 불변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 이해에서 하나님의 불변 속성, 4대 속성에서 불변성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고경태라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로 애정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의지에 의지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애정이. 그러면 그 의지가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 의지의 불변성이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의지의 불변성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들이 구원의 확실성을 주장하게 되죠. 근데 칼빈은 여기에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근거로 통해서 믿음의 확실성을 추구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전개 방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제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제시한다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이 칼빈의 성화에 아주 중심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이해를 칼빈처럼,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지만 칼빈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연합을 제시하는 그러한 신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면 다 칼빈의 글인 줄 알고 이렇게 사서 보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분별이 많이 필요한 섹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섹션은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 믿음의 확실성, 이것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분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시작되었다 하면 그 이신칭의의 제1번 귀결점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하고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들은 사유가 자유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분들이 루터와 칼빈을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정당하죠.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이신칭의와 구원의 확실성을 견지한 신학자고, 그렇게 그것을 위협하는 에라스무스나 피기오스나 이러한 신학자들을 배격한 그러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다,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 교리를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개혁은 이렇게 완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무효화시키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반 파피스트, 세미 파피스트가 되는 그러한 주장에 되는 것이죠.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루터와 칼빈 시대에 있었던 세미 파피스트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가장 근원점에서는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누구도 펠라기우스라고, 펠라기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담대하게 알미니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복하는 세미 펠라기안이고 알미니안의 주장을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나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만 해도 상당히 양반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칼 발트의 수준은 더 교묘하고 예리하게 논증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우 주의를 해야 하죠. 그래서 1600년대 알미니안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의 사유체계와 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뒤에의 사유체계,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이제 그 반도체가 나오는 그러한 시대의 사유체계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세기의 교회, 교부들의 신앙, 그리고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의 신앙이 동등하고 동일하고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공통점은 믿음의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견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신앙에 적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클 리브슨가 하는 신학자가 처음으로 있는 신학자들, 이렇게 해서 한 12명 정도의 신학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아타나시우스부터 칼 발트, 제임스 패커까지 이렇게 기독교 전체 역사의 위인들을 나열했는데요. 거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고, 그 다음 웨슬리도 있고, 칼 발트도 있고, 칼빈도 있고, 루터도 있고, 모든 신학자들을 쭉 망라를 해놨습니다. 제가 서평을 쓰기는 그분들은 신학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했거든요. 그 동질성이 아닌 것이 이 확실성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미 파피스트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스콜라주의자들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는 그러한 사상이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스콜라 신학의 왕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칼빈이 분류할 때는 거기에는 이미 확실성에 대해서 최소한 의심하거나 확실성을 지향하는, 확실성을 거부하는 형태로서의 사유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보았고,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결정이, 논쟁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유의지 논쟁,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무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의 논쟁, 이러한 논쟁이 우리 교회사에서는 끊임없이 드러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내가 그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당위성을 주장하는데요. 그러한 당위성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체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 그러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의 칭의론을 최덕성 박사님께서 칭의 유보론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상당히 한 1, 2년 동안 신학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때 칭의 유보론이라는 것은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신칭의, 저 같은 사람은 이신칭의는 구원의 확실성, 우리 칼빈주의는 견인교리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 김세윤 교수의 체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이 2017년 한국교회에서도 있었다, 칼빈 때도 있었다, 루터 때도 있었다, 잉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도 다 있었다, 그러면 미국 교회는 없었겠는가? 모든 교회에서는 그러한 논쟁, 갈등이 항상 진행 중이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 갈등에 있는데요. 그때 우리들이 주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안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은 균형 있는 신앙 지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메디에이션이 아니어서 이제 중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마 중보 개념으로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좀 그것이 좀 약해서, 저도 이제 칼빈의 글이나 우리 개혁파 사상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거든요. 칼빈도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현재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이 개념이 칼빈과 루터의 사상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존 낙스도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 한국 교회에서는 그 사상이 좀 약하죠. 옛날 1세기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기 때 크리스천들은 현재 주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계신다. 이러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크리스천들이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러한 개념이 있도록 저는 유도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이제 확실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하는 것으로 칼빈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또 바울과 스콜라주의자는 말했죠. 반파피스트, 반교황주의자들과 세미파피스트, 반교황주의자들과 같은 동의어인데 바울과 스콜라주의가 다르다고 칼빈이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루터 목사님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의를 상당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핸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러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5대 강령처럼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돌트의 튤립을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칼빈이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네덜란드 교회가 항론파의 5개의 항목을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의 섹션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구원의 믿음의 확실성에서 견인교리와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전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기도는 평안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제 실존적인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진짜 크리스천은 정말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넌크리스천은 같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 위기가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크리스천과 넌크리스천의 차이예요. 평안할 때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러한 긴박한 차이가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야곱 할아버지 그랬고 우리 범죄를 많이 하신
다윗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도 그렇게 하셨죠. 다니엘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 다윗과 같은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느냐 이것이 결국은 경건의 한 요소인데 그것이 믿음의 성향에 있다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은 확실하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귀결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경 말씀을 대입시켜서 열매로 알리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예단할 수 있겠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을 칼빈이 반 교황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저도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러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다. 우리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했고 그것을 스콜라 철학과 등치시킨 것이 칼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 교회, 이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 안에도 개혁 운동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다시 이제 교황주를 갖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의 얀세니즘도 교황주의 안에 있는 개혁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운동 같은 거 여러 개의 로마교회 안에 개혁운동이 존재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가이드가 칼빈의 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의 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교황주의자들 그들은 교황주의자란 거대 우산 안에 있는 부류로 칼빈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사람은 교황주의자의 그 우산 안에 밖에 있는 것으로 칼빈인을 제시하고 있고 칼빈은 이 교황주의 파피스트를 떠나서 개혁을 교회 개혁을 해야 참된 기독교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그것이 명시적이고 루터와 칼빈은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죠. 그래서 루터는 복음 선포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칼빈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황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틀이 여기에서는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틀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교회의 백성이 아니라 교회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전제조건을 말하고 있고 그 백성은 교회 안에서 안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 이것을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099년에 루터파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칭의 교리에서 화해를 했고요. 아마 영국 국교회 성공회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감리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칭의 교리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가 로마 교회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유사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잉글랜드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연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확하게 그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바티칸이 바티칸에 연결된 그러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영국 성공에도 정확하게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런던에 런던과 소속된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로컬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옛날 스코틀랜드 교회나 미국 장로교회와 분리된 그러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성을 까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성에서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존 낙스, 앤드류 멜빌, 사무엘 루더퍼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성과 미국의 역사성, 그리고 구프리스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어서 종속적으로, 맹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신학을 하지만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을 거기에 반드시 가미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훈련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본다면 좋겠고요. 저는 칼빈, 존 낙스, 그리고 이러한 계열의 스승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칼빈과 칼 발트를 동류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칼빈과 칼 발트를 동류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죠. 칼빈은 정통신학을 복원한 그러한 개혁신학자고, 칼 발트는 정통신학을 변경한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통주의 신학을 파악하고 계승하면서 그 정통신학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산골의 신학도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는 1세기의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내용이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포되어야만이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24항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의 믿음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나눔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